함서방님 강제 처가서 이틀 되죠? 복식이 복식. 강제야. 강제라. 복식인지. 야. 아니 왜 안 일어나고 복실아 복실한데? 네. 어저께 그렇게 복숭아를 많이 먹었는데 아침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아 먹어야죠. 난 우유하고 바나나 하나 먹으면 아침 먹는다. 괜히 사위 있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다이어트 때문에? 그런 듯이. 아 왜 콩나물 이렇게 많이 끓여놨어요? 콩나물 국물에 줄다고. 된장찌개 먹는 거 줄 수는 없지. 백남 스님을. 그거라도 바꿔야지. 국을 끓여줘야지. 그걸 왜 자꾸. 아니 그걸 껍데기를 이제. 아유 그냥 물에 씻어서 끓이면 돼요. 아니 뿌리가 너무 길어서. 아 괜찮아요. 뿌리도 먹어도 돼. 그냥 우유하고 바나나에다 그냥 먹고 아침 때우고 점심 나가서 사 먹고 저녁에 국수 먹고 그러지. 아니까. 에이. 아니야. 어제 저기 다 다듬었잖아요. 뭘 뭐 다듬어. 멸치. 이것도 갈때 대충 해놨다. 아이 참 오늘 큰일 났네 정말 이봐. 이것도 봐 얼렁뚱땅 대충 천천히 좀 해서 여기 안에 싹 좀 다 아이 참. 그래 알았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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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알았다. 사이가 왜 잔소리 이렇게 해? 그러니까요. 원래 어, 그러니까요. 어떻게 거짓말. 얼마나 또 혼나시려고 걱정된다. 아니 이거 아 그럼 좀 더 끓여? 아니 멸치 이거 무슨 멸치예요? 볶는 멸치를 여기다 아 어쩐지 볶는 멸치가 줄었다 싶더라. 아이고 참. 아니 그럼 뭘 어째 국물 내면 멸치를 넣으라니까요. 국물이 멸치 국물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. 어쨌든 국물 나오는 게 다르죠. 맛이 다르다고? 맛도 다르고 이거는 국물이 많이 안 나와요. 볶아 먹는 멸치는. 아, 타박도 많으네. 타박이 많은 게 아니라 어제 구별해서 내가 나눠놨잖아요. 멸치를 볶으려고 했는데 멸치가 없더라고. 장모님 사실은 예전부터 멸치를 항상 까서 멸치 국물을 내신 분이에요. 근데 혼자 계시면서 그렇게 그런 요리도 안 하게 되고 저도 뭐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까놓자. 옛날에 뭘 먹었나 싶어. 옛날엔 잘 먹었는데. 아, 그땐 잘해줬잖아. 그러니까, 우리 갑자기 둘이 다 어디로 갔어요? 그 잘 먹어놓고 요새 와서 나를 음식 다 먹어놓고 무려 몇 년을 먹어놓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 이거지. 아니, 이거 저기 멸치기를 저기다 왜 참, 아, 미치겠네. 아니, 나는 그거 볶아도 먹고 국에도 넣어 먹고 나는 그렇게 한다니까. 야 이제 이거 아 이게 멸치 요거밖에 안 남았잖아요. 그래갖고 그럼 내가 다 다듬어 줄게 조금. 오. 그럼 내가 다 다듬어 줄게 조금. 아유 이거 다 없어졌어. 근데 갈수록 한꺼번에 잔소리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. 똥은 다 빼고 계시는 거예요? 또 적당히 빼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안 남아. 조금 남았나. 응? 가서 확인을 하세요. 아니 저 국물 다 쫄겠다. 아이고 한참 무려서 근데 또 이게 빨리 까시지 까다가 또 슬 또 이렇게 방구 세듯이 세세요. 장모님 깨만들어가지고 지금 이거 까기 싫지. 어이 참네 아침부터 이게 뭐야. 내 고역이라니까 이 사위가 이게 와서 1박 2일을 하면은 내가 이게 고역이라니까 적당히 편하게 먹고 저 텔레비나 보고 앉았으면 좋은데. 아이고, 됐어 이제 이만하면 됐어요. 입으로 들어간다. 기회 만나면 입으로 들어가 뭐가. 저 튀김 대신 문을 넣는구나. 아, 그 간장으로 졸여 넣으면 돼요 그러고. 아 맛있겠다. 잔소리 할 만하네요. 혹시라 밥 먹자 일로 와. 오쇼. 걔 밥보다는 내 밥 봐. 요거? 그것도 많은데. 그건 먹어야 된다. 어떡해요. 어, 이거 저렇게 조금 드시는 거예요, 진짜? 아니, 엄마 좀 전에 우유하고 바나나 드셨잖아요. 아. 국 맛이 괜찮네.
아, 여기 밥풀은 내일 먹을 거 하나 붙여놨네. 어디요?